안녕하십니까. 우리 삼촌입니다. 오늘은 북녘 한산도로 볼락로가 다시 나왔습니다. 오늘 사용할 채비는 7.9피트 UL 큐브라 타입의 볼락로드고, 릴은 2000번 하이기어 첼로 소프리입니다. 그리고 원줄은 0.25호, 쇼크리드는 1호 40cm 직결했습니다. 그리고 처음 사용할 지그헤드는 2g에 1.4인치 클리어 색상의 오염입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한번 탐색을 해보고 채비 변경을 할지 아니면 계속할지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3번 던져봤는데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지금 날물이고 반응이 없어서 씨알도 손맛 좀 보고 싶은데 청개비를 끼워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14짜리 한 마리 왔어요. 14짜리 저 멀리 바닷근에서 한 마리 들어왔는데 사이드가 이러면 안 되는데 저 보기 방생하겠습니다. 유일한 지그헤드에 1.4인치 웜으로 교체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14cm. 자, 이제 밥 먹고 첫 캐스팅 한 마리 했습니다. 아, 이 알배기 지금 사이즈는 그리 크진 않은데 한 17 정도 되는데 알배기라서 바로 방생하겠습니다. 또 입질이 없어서 이제 2.5g으로 0.5g도 올리고 주황색깔 1.4인치 주황색깔 로움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꼬리가 너무 없네. 1시간 만에 잡은 젖볼 12cm. 와, 너무 2g 클리어 색상으로 또 채비 교체를 해봅니다. 한 시간에 한 마리씩 나오네. 한 시간 만에 또 한 마리 했습니다. 20도 안 되겠네. 아따. 바닥에서 물어나기 힘은 굉장합니다. 이건 알배기도 아니고. 해볼까? 19cm. 아따. 한 시간 만에 한 마리 키워. 혼자 외롭게. 얼굴에서 봐라.
다들 포기가 안 나오니까 등산한다고 난리입니다. 등산한다고 됩니다. 오래간만에 한 마리 한 마리 놓네. 힘들게 한 마리 했습니다. 가촌 일행은 이미 한 2-300m 남해 동네까지 가버리고 지금 혼자 있는 것 같아요. 지금부터 등산해갖고 시간이 지났는가 한 마리가 나오더네. 아 진짜 58분 만에 한 마리 올랐습니다. 58분. 아, 1월에 마지막 볼라 한 시간에 한 마리. 포인트를 이동하고 싶어도 갈 데가 없습니다. 여기. 자, 오래간만에 또 한 마리 했습니다. 26분. 오늘 알배기라서 일단은 방생하겠습니다. 이것도 한 17, 18 정도. 지금 비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너무 많이 젖어가지고 비 조금 그치면 다시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이제 비가 잠깐 멈춘 상황이라서 마지막 한 1-20분 그 낚시를 해보고 오늘은 접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 맞으면서 잠깐 잡았는데 알배기들이 따뭇따뭇 오는 한 20-30분에 한 마리씩 오는 것도 알배기들이라서 바로바로 방생을 하다가 활성도가 안 그래도 안 좋은데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아서 일단 한두 마리네요. 그냥 여기 자연적으로 생긴 물칸에다가 킵을 해놨습니다. 지금 한 5마리 정도, 6마리 정도 킵 사이즈 그렇게 넣고 알배기들 일단 방생을 했는데 오늘 낚시는 일단 실패인 것 같습니다. 몇 번 더 해보고 오늘 낚시 그만두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요 분납채비로 해가지고 1.5그램 지게드 위에 삼비봉돌 하나 이렇게 물려놨습니다. 지금 마조를 좀 지나긴 했는데 여기는 수심이 없고 맞조류에 맞바람이라서 지게드를 묵게 쓰면은 또 반응이 없고 해서 이렇게 채비를 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웜, 요 꼬리가 이제 요 단모양으로 생겨가지고 액션이 좀 잘 나오는 웜입니다. 1.8인치 축강 웜입니다. 아 놀래라 씨. 아우 때려. 그렇지. 뭐야 이거. 그렇지인데 날아가네. 오늘 마지막 볼라 14cm. 철수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영상을 접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비 올 때 잡았던 거 사이즈들 15cm. 요거는 조금 큰 놈인데 요거는 1.8. 이놈이 제일 예쁜 것 같아. 동화
이것도 16. 이것도 16. 알배기 아닌 놈 중에서 이놈이 제일 큰 것 같습니다. 이게 한 1.8인데 이놈은 알배기라서 일단 다시 방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됐어. 한우 먹을 좀 할게요. 힙 사이즈는 5마리. 이제 2월달에 산란 다 끝나고 나면 그때 한번 좋은 씨알들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